6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독거노인 150만 가구, 독거와 나이 들면서 오는 외로움을 치유하고 모두가 행복한 황혼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구TV가 빛나는 황혼 맞이 프로젝트로 특별한 다큐멘터리를 선보입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툴지만 정성을 다해 만드는 죽한 그릇. 누군가 자신을 위해 밥을 해주는 상황이 아무래도 낯설기만 합니다. 누가 와서 밥 해주고 있는 사람 한 번도 없어요. 기분이 묘해야 누가 이렇게 해준 일이 없으니까. 그 정성이 마음에 와닿아 고마움이 그만 서글픔으로 번져버립니다. 구TV가 기획한 특집 다큐 2부작 고독한 황혼에 물들다는 각기 다른 이유로 혼자 사는 3명의 어르신이 청년들과 일상의 우여곡절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을 다뤘습니다. 청년과의 소통을 통해 독거노인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진정성 있게 보여줌으로써 행복한 황혼으로 가는 길을 제시해줍니다.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온 독거 어르신들. 청년들이 내민 손길은 고독했던 일상에 많은 변화를 불러옵니다. 비어있는 방에 청년을 들이고 매일 혼자 먹던 밥상에 식사 메이트를 초대하기도 하고 혼자 이끌어가던 봉사활동을 청년과 공유하기까지. 그동안 단절됐던 세상과 새로운 소통의 창구를 열기 위해 어르신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끝나지 않고 계속 됐으면 싶은 내 마음이 진심은 진심된 마음입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나한테 즐거움을 주고 마음에 기쁨을 줘서 너무 좋아요, 아저씨. 자존감도 확실히 높아져 버렸어. 나도 할 수 있다! 아리도 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외로움과 삶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물론 경험에서 우러나온 어르신들의 진심어린 인생 조언도 들을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늙고도 젊을 우리 모두를 위한 다큐멘터리 고독한 황혼에 물들다 1부 2부는 14일과 15일 저녁 7시 구TV를 통해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한편 이번 특집 다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제작지원사업 공공기획 우수 프로그램 단편 부문에 선정되어 제작됐습니다. 구TV 뉴스 최상경입니다.